오늘은 초음파를 보면서 사람을 데모할 수는 없으니까 돼지고기를 갖다 놨어요. 돼지고기를 갖다 놔서 보형물이 접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텍스처의 보형물과 스무스의 보형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원래 사람의 근육은 결이 있어요. 돼지고기라서 결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있다는 건 보이잖아요. 이건 피부죠.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랑 이 레이어랑 이 레이어랑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사실은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사이를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 피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피가 난다? 그건 레이어를 잘못 잡은 거예요. 갑자기 다른 레이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히나 유방축소 확대할 때 갑자기 피어나네? 이상한 곳에서? 그러면 레이어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딱 멈추고서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나.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뭐 마모톰을 하다든지 뭐 뭘 한다든지 보면 초음파를 보고서 뭔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수술 기구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걸 잘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만약에 여기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초음파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만 딱 제거하는 거예요. 마모톰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보형물 주변에 장액이 고였을 때 장액 제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보형물이 있다면 좀 위험해요. 보물을 잘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들이 안 해주려고요. 장액 뽑으러 많이 오세요. 다른 병원에 수술하신 다음에 장액 고여서 그거 해결 안 돼서 장액 고여를 많이 오세요. 왜냐면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보물 주변에 장액 뽑는 건 위험하니까 그때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장액을 그런 식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기를 뽑아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럼 보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고기 뒤편으로 보물을 넣어볼게요. 보물 여기요. 요거요. 여기 껍데기가 보이죠. 보형물이 많이 접혔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두꺼워가지고 접힌 거를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보면 이 부분은 이 하얀 부분 울긋불긋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돼지 껍데기인 거고 여기 하얀색 매끈한 라인이 지나가요. 하나 둘 세 개가 지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스무스 껍데기예요. 보통 이 보형물 껍데기가 한 겹이 아니에요. 세 겹 또는 네 겹이거든요. 보통 네 겹이요. 근데 이제 텍스처 보형물을 보면 확실히 거친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네. 이걸 보면은 이제 텍스처구나 이거는 스무스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 중간쯤에 하얗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약간 공기가 차거나 아니면 장액이 차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공기가 찬 거지만 쉘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듯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보통 장액이 고여있다 이러면 이제 여기가 접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원래 처음에 이 초음파 연습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럴 때 돼지고기 같은 거 갖다 놓고서 또는 마모톰 연습하고 이럴 때 중간에 올리브 같은 걸 넣어놔요. 마모톰이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 올리브를 제거하는 그런 연습을 하죠. 마모톰 이런 거 할 때 종량이 있으면 어떤 색으로 보여요? 어떤 식으로? 색깔이 뭔가 있어 보여요. 달라 보여요. 근데 사실 유방은 애매해요. 뭐가 있는데도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적 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변하나를 봐야 돼요. 처음에 명확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서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요 밑에 보형물이 있다고 치면 이걸 찔렀다가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보형물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서 살살살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마취제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웅 이렇게 떠요. 부웅 뜹니다. 그럼 요 아래가 보형물이 있다고 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면 이제 보형물과의 거리가 이제 확 벌어진 거죠. 그럼 된 거예요. 여기 멍울이 있을 때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게도 마모톰을 잘하려면 마취를 잘해야 돼요. 마취를 잘하려면 초음파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노하우를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이걸 따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거잖아요. 그림 그려놓고서 참 쉽죠잉? 근데 만약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안 되죠. 사실은 공기가 들어가면 초음파상에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레이어로 더 들어갈게요. 더 들어가서 여기 레이어에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 뒤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형물을 진공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보형물 주변에 공기가 차요. 그럼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거를 장액을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그냥 보형물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유방 축소나 또는 보형물이나 넣으신 다음에 꾸룩꾸룩거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공기가 차서 그런 것도 있고 물이 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심하면 많이 불편하면 이렇게 빼드리죠. 초음파를 보고서. 그러니까 수술 후에 이런 관리가 필요해요. 그냥 손으로 만져보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괜찮아요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도 맨날 이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더 편안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재밌죠. 좀 나아졌다고. 이게 많이 찼던 게 줄어드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그런 말씀들 다 하세요. 누구나 다 느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재밌죠. 이제.